안녕하세요. 오늘 과학과 신학 이런 커다란 제목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제 개인에게도 또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요즘 일어나는 이 스마트 시대 정말 너무나 편리하고 또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리 준비하신 내용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제 나름대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 4차 산업시대에 지금 뭐 우리 지금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때 근세 기독교 또 현대 기독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지금 목사님들 뭐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이런 등등에서 만들어진 그 대형교회의 시대 또 그때의 그 긴박한 그 신앙심들이 사실은 이제 저도 이 동란 이후 20년이 안 된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주변 계신 분들이 그 6.25의 이야기를 마치 그 엊그저께 이야기처럼 하는 삶과 죽음 시체들이 있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의 시대에서 신앙을 접하고 구원을 접하고 어려운 50하고 60학을 넘어오면서 이야기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 당시 한국에서의 교회는 이 중세 근세에 오기 이전에 유럽에서 중세 시대의 그 소위 그 기독교와 유사하다. 저는 근대 기독교라고 하고 싶고 또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많은 그 홍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를 현대 기독교다. 그럼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와 여러분 개인 또 저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있을 때 신앙이 있을 때의 삶과 아닌 거의 삶은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이긴 하지만 천당에 보내줄 테니까 혹은 죄를 지면 벌을 줄 테니까 이렇게 그 성장을 하다가 또 더 성숙한 신앙에서는 조금 더 다른 사랑을 하게 되면 기쁘니까 구원을 받은 것의 일부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런 그 위로도 하게 됩니다. 부활과 구원과 생명과 천당과 심판에 의한 지옥으로 연계되는 삶을 보는 기독교인의 생각 속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피드백하는 나중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정제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 삶의 근본의 목표, 의지, 의미를 뜻하는 데서는 창조의 의미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정하게 되면 매우 또 보람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과학도 신학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학이 정리되었다 하면 그 이후에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신념 옳은 것이 있다, 정의가 있다, 과학이 있다, 이 존재라는 것은 이미 신앙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케오틱한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 정리된 지식과 진리에 의해서 간다는 것, 그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실은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은 구원, 나아지는 생활, 부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생활이라고 작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신념이 신이 있었다 없다라는 것에서
또 일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판 구원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혹은 그 신약에 있는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심판, 구원, 일부만 구원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그 구세주에 의해서 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해탈처럼 속세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 마음의 위로, 또 그러한 자기의 생활, 그러한 철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저 속세로 해탈되기 이전에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부처님의 생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송환 속에 있게 되면은 이미 일부 해탈의 세계, 세상을 보는 눈, 자기의 신념의 세계에서 위로받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가 정말 그동안 역사에 특히 그 예수님 이후 근세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감히 그 1, 2차, 3차 산업에 그 동력을 제공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다 이렇게 좀 역설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라는 것을 통해 학교가 만들어지고 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안에서 하늘의 이야기를 가르쳤는데 그 민주적인 생각, 사랑하라, 이웃을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등의 사랑의 메시지는 세상을 민주화로 가게 되는 동력이 됐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학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억측을 부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과학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은 신의 타치한 손길을 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빅뱅 이론이다 우주의 탄생의 비밀이다 그것도 결국에 정말 과학이 원천적인 것을 해결한다면 그 세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저촉이 된다고 볼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기독교의 내용이 필요하다, 기독교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문화와 예술이 풍족해지고 또 이 물질이 그 풍족해지는 때에 있어서의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가에 따라서 현재 교회에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보는 과학에 대한 견해가 조금은 더 포용적으로 변해야 된다. 산업혁명과 구원을 연계시켜서 우리는 이 지구촌의 변화를 기독교적인 변화의 시각에서 보는 성경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독선적인 구절들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신학자들에 의해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2000년을 전개할 기독교의 책임은 이제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 필요하다. 원제론은 성경에 써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성 아우구스투스인가요? 그 400년 됐을 때 기독교의 기본 원칙을 원제 타락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모델이 됐다 그러면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이나 3차 산업을 보는 과학을 보는 과학자의 시각이 그 바벨로 보는 바벨탑의 도전으로 보는 것이 꼭 그 의미로운 것이 아닐 수 있다. 바벨의 의미를 그래서 언어가 붕괴됐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언어가 된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된 근원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과학을 보는 기독교의 시각은 바벨의 심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주관하는 창조의 도전, 창조의 의무, 창조의 축복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구원의 방법 중에 예수님의 구원 방법,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거라고 보는 것보다 사람과 복음의 이야기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준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 대속의 피를 흘리신의 의미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이신 거냐,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조건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입장을 믿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사랑을 입증하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아무 죄 없는 분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그렇게 죽음을 초월한 사랑을 하는 메시지가 더 감동적이고, 그것을 통한 제 스스로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을 하라는 말씀과 명령으로 듣는, 그래서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그런 걸 통해서 중세 근세를 오는 동안 많은 그 유럽의 문화도, 청교도, 미국의 이야기도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의 그 민주화, 인문과학, 철학들의 사랑 이야기와 같이 복음으로 사람 인류에게 정착되어져 가면서 이 자연과학도 그 자연과학의 힘을 매니징할 수 있는 인간들의 인문과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저는 인문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철학과 과학이 함수관계에 의해서 세상을 오면서부터 이 4차 산업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 산업혁명의 그 배경에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위험한 에너지를 갖게 되면 제재를 하는 것처럼, 마치 북한이 ICBM을 갖고 있는 걸 염려하는 국제적인 사회에는 그런 힘을, 그런 관리를 할 수 없는 데가 오게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지, 그것을 잘 선으로 활용할 때는 쓰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시사하는 것이고, 과학이 저 미개한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모든 사람이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과학과 인문과학의 상관관계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라고 해석을 해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연결된 세상의 이야기,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과학을 보는 시각이, 구원은 과학을 통한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느 날 단계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시각과, 또 그렇지 않은 예수님이 사랑하라, 내 몸보다 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보다도 사랑이다, 구원이 된다는 믿음보다 사랑의 실천이 더 의미있게 해석된 구절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측면에서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그걸 하라고 돌아가신 십자가의 과정을 해석하는 부분을 더 웨이팅을 두게 되면,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 묘약에 의한 천국 구원의 논리를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떨까. 선한 사랑의 실행은 그 실행을 통해서 착하게 했으니까 천국에 간다 라는 의미의 초기 기독교적인 사상도,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사랑을 함으로써 성숙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구원을 가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의 과정이 사랑을 실현하면서 구원을 느끼는 것과 사랑을 실현했기 때문에 나중에 천당을 가게 한다는 입장과의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해탈의 의미나 성불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어쩌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독교에서 창조론 진화론 과학을 논의할 때에 그 창조과학자들은 진화론에 대한 상당한 부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6천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전에 안 만들어진 것이다. 이거 입증해야 되는 것이 마치 기독과학자들의 소명처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촌이 6천년 전에 딱 생겼다 하면 그것을 믿을 사람들이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화석이 나오고 공룡에 2억 5천년 전에 공룡의 화석이 나와서 탄소측정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이 탄소측정법 자체가 잘못됐다, 의미가 없다 그런 방식의 생긴 과거의 것은 사실 다르게 해서 된 것이지 실제 그 시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그걸 증명하는 증명의 이유가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논쟁을 하지 않는 과학에서는 사실 이것이 객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성경에 대한 불신과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저희 같은 이 엔지니어 제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엔지니어에서 합리적으로 이 모든 세상의 과학이 다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이것을 창조론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6천년 이야기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성경의 역사가 6천년이다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날짜가 온 것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지구 없었습니다. 그 시간, 그 과학자가 얘기하는 140억 년의 우주의 역사, 지구촌의 45억 년의 역사가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논쟁, 논리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시간으로 볼 때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성경의 6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장을 하느냐. 시간은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관측자의 속도에 의해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미 그렇게 과학이 증명을 하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 시간대, 지금 현재 지구촌에 움직이는 속도의 관측자의 시간에서 볼 때가 140억 년이라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한 창세기 하나님의 시간은 관측자가 하나님인데 왜 그 시간을 6천이다 아니다 라고 논쟁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제가 보기엔 과학적으로 그 이야기에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지금 기독교 과학자들이 창조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막게 하는 그러한 반기독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의 이야기이고 제 신앙에 대한 도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라면 자연과 과학을 만든 창조주의 하나님도 과학적이실 거고 신이 만든 과학의 논리에 부합이 되지 않게 성경을 해석하고 기독교의 논리가 또 그것이 구원과 타락에 이르는 것도 신학적으로 현재 과학과 미래를 연결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도전, 타락과 구원에 대한 기독교의 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원죄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디 원죄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이야기나 모세가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원죄 해결을 위해서 구세주가 와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리를 주장하는 대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원죄라는 단어는 요한이 이야기하는 죄가 한 곳에서 출발하고 한 명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연속됐다라고 하는 말에서 원죄가 있었고 그 원죄에 의해서 이 죄는 유전되고 있다라는 논리가 맞다면 그러면 노아가 심판을 받고 노아가 구원을 홍수의 심판으로 재림이 됐을 때 그때 선악과는 그때 유전은 됐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그럼 다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은 원죄가 노아가 하체를 가리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자식들에 의해서 다시 역사는 타락의 역사로 연결된 것처럼 해석하는 논리가 앞뒤가 과학적인 논의로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주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곡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와 역사가 이러한 몇 개의 논리에 의해서 근본이 흔들리게 되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없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를 사한다 하는 것은 원죄가 있어야 사함이 되는 건데 그 원죄가 그 아담의 타락에 의해서 이브의 타락에 의해 생겼고 노아 시대에 다시 역사가 단절돼 다 죽고 이제 노아에 다시 시작될 때 원죄는 다시 아담 이브의 선악과가 아닌 노아에 의한 새로운 죄의 원죄가 탄생이 되어야 되는 공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저 같은 어린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맞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죄가 있어서 신약에 오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는 보혈을 가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거듭남으로 탈원죄를 할 수 있다. 세례받고 원죄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조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거듭남을 함으로써 되는 것이고 원죄의 사함은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의 구원 구세주라는 것을 하게 되는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 원죄라고 보는 그 논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기독교 생활을 10여 년, 20년 한 사람의 입장에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으로 보고 있는 이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다시 재림의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모델이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정말 하루 날 심판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올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듯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오셔서 어느 날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기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이 왔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예수님은 다른 말씀으로 왔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기독교의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다 그대로 제가 믿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과 과학의 실현에 의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것은 다 의미가 없고 어느 날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주는 사람만 구원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지금 조심스럽게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 중에서 오늘 내일 혹은 100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금방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금방 오신다고 믿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몇 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 저 세상 가서 천당이냐 지옥이냐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 많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분은 이미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속편한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제 주변에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타락과 원죄와 구원의 논리가 재해석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지금 과학과의 논쟁에서 과학과의 대치 관계를 피하기가 어렵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행히도 기독교에서 주장해온 지금까지의 내용이 타락과 구원과 재림으로 연결되는 이 공식이 더 강조되는 한 기독교는 과학과의 관계를 해석하기 어렵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죄가 도대체 성경에 정말 있는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그것이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기독교인으로 볼 때 이 원죄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원죄가 돼서 중령코 죽으려는 가인 아벨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이 구약에 나오는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연결해주고 하나님이 후세에 너희들이 자손이 대대로 잘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에는 이 타락과 구원과 심판의 얘기가 다 빠져져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대에 와서 유독 구원과 심판의 예수님이 중심에 서서 제3과 구원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원죄의 이야기가 저는 다시 살펴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가 한 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에 의각해서 선악과로 유전된다는 논리로 가는 그 이 원죄의 죄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 세상에 보니 얕게 살아야 되고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보니 세상을 정의롭게 가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영리하게 살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찾아가야 사는 것처럼 보는 그런 사회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정치인도 또 여러 경제인들까지도 지금 요즘 세상에 나오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세상을 보고 자란 사람이 그렇게 또 가는 것이 오히려 원죄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선조들로부터 온 그런 세상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나가면서 더 정의롭고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구원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 그 의미가 저는 더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천국에 대한 모델 역시 사실 좀 부정확합니다. 이 과학에서는 항상 정의가 정확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천국은 정말 그 봉이 김선달 얘기처럼 저 대동강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정의하기가 어려우니까 단테 신곡에도 그렇게 짧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이 천국에서 저 세상에 간다. 이 세상의 천국이다. 저 세상이 이 세상은 안 되니까 저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델은 그럼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아담 이브를 천당에 만들면 되지 왜 지구촌에 이 우주를 만들고 자연계를 만들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140억 년 과학자들이 볼 때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2억 5천 년 전에 그 공룡이 나와서 있고 그 시대에 석탄이 준비되고 석유가 만들어지고 고압으로 농축이 돼서 지금 이 시대 산업혁명의 주력이 된 에너지로 준비되어 있고 CDM
STDM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100억의 인구가 5G에 의해서 이곳 저곳에 서로가 볼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과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 때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천국을 과연 저 세상을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한 것일까? 이 내용이 이 구체적 천국의 정의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도 없는 가운데서 지옥의 정의도 없는 가운데서 구원의 정의가 불분명한 가운데서 우리는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미숙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천국을 가야 되고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막연한 생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것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 것 모두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현대 기독교, 성경을 보는 기독교의 공통적인 특징에 있는 창조주, 타락, 구원의 역사, 과학 이런 것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타락 구원이 있었던 에덴, 노아 방주, 예수님 이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 이브에게도 노아 방주 이후 심판에도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생육해라, 번성해야 된다, 세상을 주관하거라 라고 했지 주관하는 방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풍족한 자연에 준비된 에너지와 준비된 이 자원과 수많은 이 자연과 이 방대한 에너지들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우리 인구 100억, 200억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이 대자연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지구촌에 이렇게 아름다운 유일한 우주 속에 한 이 별,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30만 킬로미터가 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달려도 8분 이상이 걸리는 거리에 배치를 시켜서 그 엄청난 에너지의 온도가 지구촌에서 할 때는 약 40도, 마이너스 50도, 플러스 50도 사이에 지구촌 서페이스가 유지되면서 우리는 풍부한 산소를 마시면 살게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 모든 동식물을 만들고 모든 자원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이 어쩌면 과학의 발전, 우리들이 만드는 예술의 발전, 문화의 발전으로 본다면 이 심판 이후에도 타락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던 내용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들은 중구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하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만들라는 뜻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는 것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고 이 땅에 인간들이 와서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4차 산업의 엄청난 이야기를 꿈같은 이야기를 천국에서나 가능했던 옛날 사람의 이야기를 1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던 세상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바로 내년 훗년에 쳐다보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곧 세상은 더 풍족하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돼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 믿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이야기하는 천국을 만들라는 기도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속에 심판에서 구원하여서 이 땅에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우리가 사랑해서 천국이 되는 복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한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하라고 한 예수님의 아
아주 간단하면서도 쉬운,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신성을 잊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 이 사랑의 구현의 방식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보면 그것이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에 우리에게 준 선악과의 명령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죽음과 탄생 그리고 보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로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탄생의 이유,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이것을 알아야 제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죽는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을 가다 보면 인간을 만든 우주의 비밀을, 이렇게 탄생의 비밀까지 가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 탄생의 이유와 조건은 지금 내가 이 얼굴,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라도 찍는 데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우연히 어느 지인이 김제동 콘서트인가를 가서 잠깐 들어보니까 이 얼굴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 잘 생기신 것 같은데도 그렇게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제 얼굴이 이렇게 생긴 것, 김제동 씨가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사시는 것, 또 더 뭐 멋진 그 분들이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운명적으로 처한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 없는 현실을 외로 따져본다고 하면 그 근원에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키가 한 1m80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 눈이 안경 안 쓰고 좀 보게 했으면 어땠을까. 머리가 좀 더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살았으면 어떨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why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된 이유가 그 과거랑 함수관계에 있다면, 내 생명이 지금 있는 것이냐, 과거에도 어쩌면 과학적으로 본 것처럼 멀티버스 이론에 의해서 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로 보면 그 연계석상에서 볼 때에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 영원히 한 번 있는 건 없어질 수 없는 우주의 컨저베이션 이론에 의하면 여러분이 물질이 있는 걸 지우려고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자로 분자로 존재하는 것을 형체가 바뀌거나 에너지로 가지, 그것이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컨저베이션 테어리에 의하면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과 미래와 과거의 이야기는 다 조금 다른 입체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볼 때 이 기독교의 성경의 이야기도, 내용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도 지금은 정말 새로운 천년을 위한 기독교의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의미와 또 미래를 그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밀레니엄에 꼭 기독교가 있어서 사랑이 세계가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사랑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구체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다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을 실현하는 방식에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된다고 하면 이 4차 산업, 5차 산업 혁명 시대에 그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그 풍족한 에너지와 자원과 또 더 많은 창조의 결과물들을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천당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종교의 바람, 신의 세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의 비와 노을과 자연, 동물, 해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스튜디오의 뒷배경에 그러한 세상을 그려봤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저
노을이 지는 자연, 알프스의 풍경, 우리나라 동해서의 이야기, 찬란한 하늘의 색상, 그 모든 것이 다 정말 그런 자연 속에서 우리는 신을 경외하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마음이 들게 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 이 풍부한 자연의 세계에서 더욱 나눠지게 되면 더욱더 풍족한 세상이 된다고 보면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천국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우주가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소유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의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창조, 타락, 구원에 관해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2000년대 정지된 성경의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대학, 학교 등에서 신학대에서 가르쳤던 그 현대 학교가 사실 신앙을 가르치던 곳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곳에서 지금 물리화학으로 전개된 학교의 구조가 커리큘럼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 창조된 피조물에 대한 연구의 결과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하나님의 창세기 때부터 했던 인류에게 준 축복의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 이 과학의 이야기는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 한 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함께 역사하심을 보인 것이 성경이라고 하면 지금 밀레니엄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문화, 과학, 예술들이 다 하나님의 세계를 표현한다고 보면 다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성경의 구절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 적혀져 왔습니다. 우리가 공인된 이야기, 과거에 이 교회에 훌륭한 선지자들이 모여서 혹은 훌륭한 성직자들이 모여서 했던 기독교의 정의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과학이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가 만든 인류가 만든 새로운 학문적인 체계와 과학적인 체계 안에서 공인된 방식에 의해서 이게 진리다 아니다 논쟁이 되는 적어도 그 진리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만드는 과학적인 것들은 우리는 이제 기독교에서 공인돼서 성경을 하듯이 하나님이 공인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성경적 이야기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새로운 밀레니엄 하에서의 현재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좀 더 오픈되어질 필요가 있고 또 그 내용 안에서 과학은 신학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아주 일부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밝히는 것이 과학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와 인류에 대한 역사를 정의한 것이 신학이라고 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그 하나하나를 해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과학과 신학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면 구원 부활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지 않는다. 사랑을 크게 할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고 큰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프린시플은 어쩌면 사랑을 실현하면서 느낄 수가 있고 그런 세상을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느끼게 됨으로써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창조와 구원과 타락과 부활의 이야기를 새롭게 정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수백억 년 동안 해온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여기까지 해놨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창조가 됐고 그 안에 과정의 일부는 수억 년 동안 일어나는 진화의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의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 틀린 것도 있고 맞은 것도 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틀렸다는 것 그것이 퀀텀 이론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단계까지 그걸 해석이 된다. 뉴턴 법칙이 아인슈타인의 법칙이 나오기 전에는 그것으로 다 해석이 되고 우리가 달나가는 우주선을 띄우는 건 뉴턴 법칙에 계산하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더 세부적인 걸 들어갈 때는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더 정확한 공식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의 논리가 문제가 발견되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이 과학의 법칙, 그렇게 해놓은 것이 신의 의도였을 수도 있다고 보면 지금 진화에서 다소 일부가 해석이 논리가 다른 것은 또 다른 진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하나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의 인간에게 준 우리가 번성해야 되고 세상을 주관해야 되는 미션 중에 하나로 해놓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한 성숙과 발전과 도전을 통한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쓰라는 과정이 창조의 과정이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창조가 완성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완성을 위해 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세계 그러한 노력을 하는 인류 이렇게 보면 이제 산업혁명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가까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에서 오늘 긴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대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주장해서 신학적으로 이걸 강조하려는 것도 하나도 아니고 단지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